오늘 원주 문막의 낮 기온이 37도 가까이 올라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 하면 생각나는 물놀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됐고 실내 시설 방문도 부담스럽습니다. 코로나 속 폭염, 작년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아이들로 북적였던 원주 지역 대표 물놀이장. 예년 같으면 때이른 더위에 5월부터 개장했겠지만 지금은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수변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놀이장은 텅텅 비었고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속상하죠. 여기 사람들도 꽤 많고 북적북적대고 막 그랬었는데 좀 없고 그러니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물놀이장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물놀이 때 밀접 접촉을 통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년째 사용이 중단된 겁니다.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민의 그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 놀이시설을 찾으려도 강화된 거리 두기에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테이블, 두 테이블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못 열어요. 야외는 물론 실내까지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원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가까이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더운데 마스크까지 써야 되니까 정말 많이 답답하지요. 올 들어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 24명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38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